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스키 문자로 수신된 데이터를 정수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뭔가 쉬운 방법이 없나 많이 고민해봤지만 결국엔 각각의 문자를 자릿수에 따라 계산해서 도출을 했습니다. 약간 반복성의 작업이라 사용자 평선으로 만들어 봤고요. 기계의 세팅값을 수신받아서 수신 데이터에서 해당 어드레스의 값을 추출합니다. 수신 데이터가 이 태그에 들어가 있고요. 이 명령어는 데이터에 있는 여덟 번째 배열에 네 개를 이곳에 넣는 것입니다. 이 추출한 값이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문자 코드로 나눠 넣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유저 펑션을 만들어서요. ASCII to 데시말로 하겠습니다. 입력 요소는 ASCII 데이터 데시멀 아웃 데시멀 데이터 이렇게 넣을게요. 이 부분이 노가다성인데요. 값을 비교를 해서 10진수 값을 비교를 해서 이게 0, 10진수 0, 16진수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저희가 계산을 하려면 10진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48은 0이고 65는 A가 아니라 10으로 넣겠습니다. 아스키 데이터를 데시멀 데이터로 이렇게 유저 펑션을 만들고요. 만든 것을 활용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추출된 값을 연산을 하겠습니다. 이 값들이 다 더한 값이 이 9번에 들어가겠죠?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노드 1번에 펑션 3번 200번 하나를 끌고 오겠습니다. 데이터는 잘 들어왔고요. 0이 48이고요. 10진수로 문자 3이 51, 시가 67로 들어와서 총 계산값이 48 더하기 12가 돼서 60이 되는 것입니다. 값을 하나 변화를 해볼게요. 16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160이겠죠. 소수점 자리가 하나가 없는 걸로 쳐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정수값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ASCII 관련된 내용은 이 영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참고만 하시기 바래요. 자료 준비를 하다 보니 제가 만든 초기 컨셉하고도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이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 편한 방법으로 더 나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